확인을 위해 질치 없이 대박집 입사. 이게 한 매장이에요? 입구부터 손님이 좀 있나 싶은데 매장이 가득 찬 손님, 그야말로 대박. 여기 유명한 빵집이에요? 네. 이미 일대에서는 소문이 났다는 이곳, 몇 명인지 세기도 힘듭니다. 하루에 800명 정도 와요. 평균 잡아서 주말이 1200명.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코스에 써요. 하루에 몇 번 긁었는지. 하루에요? 번수는 이제 998명. 명? 네. 어쨌든 세 개점 합쳐서 합쳐서 10억 되는데. 얼마? 10억. 네? 10억. 얼만큼의 10억이죠?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를 넘나들며 운영하는 매장은 총 3개. 우와. 수원 본점의 월 매출 약 1억 8천만 원. 같은 손에 또 다른 지점 월 매출 5억 5천만 원. 마지막으로 경기도 와서 월 매출 3억 5천만 원. 서로 이제 관리자 한 명 딱 있어서 이제 이동하기 편하게 해서 각각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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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요. 홀에서만 30명의 교대 근무를 할 정도로 오늘 대박집 규모가 굉장합니다. 과연 직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싶으시겠지만 하루 찾아오는 손님이 1000명 이상. 판매되는 빵도 한 가지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취향대로 다양하게 고를 수 있다는 오늘의 대박. 가장 맛있는 거 뭔지? 이거? 이름이 무슨? 치즈 바게트였던 거. 치즈 바게트? 강 치즈가 들어간 반죽을 한번 구워주고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는 것은 치즈와 버터크림. 풍부한 맛을 위해 위에도 한 번 더 추가. 마무리로 다시 구워주는데요. 해자스러운 치즈가 녹아들며 바게트에 스며드는 풍미. 약 6분간의 기다림 끝에 태어나는 치즈 바게트입니다. 서로 붙었어요, 막. 이 바게트의 생명이라고 하면 역시 바삭한 바게트를 감싸는 부드러운 치즈. 우와. 이 흘러내림이 보이십니까? 치즈 나이스. 가장 맛있는 거. 아, 개인적으로 만드기 버거가 제일 유명해가지고 되게 만드기 버거? 예. 요거예요? 예. 두툼한 등심 돈가스와 각종 채소가 어우러지는 이곳의 대표 메뉴. 매운맛 버전도 있습니다. 바삭한 식감, 든든한 한 끼, 만드기 버거. 혹시 지금 치즈 바게트는 그 마카롱인가 그거는? 마카롱은 저쪽에. 아, 크림치즈 마카롱 찾으시나? 큰 거? 아, 없어요 다. 그것도 없는 거예요? 네. 대박집답게 대부분의 메뉴가 연일 매진. 그러다 보니 없어.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고 날라야 되는 빵은 많다 보니 홀 직원들 움직임이 날아다닙니다. 곳곳을 누비며 채우는 빵들, 이렇게 바로 나온 빵에 매력하면. 하지만 아무리 뜨거워도 가공 빵 그대로 진열.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인 빵도 있죠. 내려놓은 김무성이 흘려나갑니다. 치즈버터, 황치즈버터 크림이야. 이곳의 장점하면 다양한 빵. 이건 흑임자 목집을 해줘. 종류가 어마어마하네요. 대충 봐도 종류가 어마어마한데요.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갸또미끼, 레몬 타르트, 블루베리, 숙인 절미, 찰빵, 메론빵, 베리베리 치즈빵, 단팥빵, 머리빵, 바삭바삭 어리언 베이글, 옥수수 파네토네 등등. 아, 죄송합니다. 한번 쉬겠습니다. 다음으로 케이크와 제과, 롤케이크, 블루베리 생크림, 푸딩 등등. 현장에서 궁금한 약 100여 종. 나머지는 문서로 확인하시죠. 아, 문서로요? 빵 목록. 그냥 저희가 이제 그냥 추격한 걸로 해서 330까지 딱 나오네. 이름하여 빵군단 300! 다 다른 거 맞아요? 네. 이거 포스 외우려면은 한 달 걸려. 이거 이름이랑. 이것도 많이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맛 똑같은 거나 막 종류별로 나오는 거는 그냥 합치고 이런 거. 진짜 겹치기로 막 컨트롤 C 컨트롤 V 돼 있는 게 아니고. 아, 예, 아니에요. 종류별로 맛도 모양도 다른 수많은 빵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